저는 하이파이 유니콘의 막내 화민입니다. 저희는 쇼케이스를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현우씨, 현우씨 인사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 찍었어야 됐냐? 이건 오늘은 허민의 브이로그예요. 왜? 안녕 이런 말. 오늘은 허민의 브이로그. 오늘 양보해 주겠어.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오늘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엄태민입니다. 아, 저 의견이 아니지. 네, 하파이유에서 노래하는 태민이에요. 하이 유니콘 하이. 진짜 데뷔! 데뷔하러 갑시다. 10파트! 마지막에 잡으러 데뷔가 됐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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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제 데뷔 쇼케이스 이제 막 들어가기 진짜 코앞인데요. 바로 옆으로 나가면 무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팬분들,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우리 더 아이돌 밴드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혼돈이 간도 심하시다. 아, 심하시다 말하네. 저희 재밌게 할 테니까요. 한마디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해 하이파이유. 안녕하세요. 하이파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인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규윤씨? 나 하이파이브 끝난 거 찍어야 돼.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너무 오늘 무대가 여태껏 섰던 그 스튜디오보다 가장 크더라고요. 맞아 엄청 천장이 높고 해가지고 뒤로 엄청 넓어요. 배경도 엄청 맞아 이쁘더라고요. 이번에 꽃 흔달리고 M 봤어 본 적 있어요? 인카운트다운 있죠. 그 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봤을 때 신기하네요. 옛날에 봤던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갑자기 일본어를 해버리네.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죠? 네, M 카운트다운 終わりました. 終わりました.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안녕. 현율의 브이로그. 첫 번째 팀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뮤직 뱅크. 네, 여기는 뮤직뱅크에 저희가 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대 선배님들과도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굉장히 떨리고, 저희가 첫 무대인 만큼 정말 잘하려고, 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을 풀고 있어요 지금. 안녕. 오, 마크가 박혀있네 핸드폰에. 이거 현율이, 저요? 현율이 형이 그었잖아요. 제가요? 네. 맞아요. 예.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좀 못생기게 그려졌군요. 난 좋아. 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형들 것도 쓸까 생각 중이야. 우리 사인을 쓰는 거 어때? 아니지 아니지. 아, 오케이. 한마디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슈토です. 今日は ミュージックバンクです。 はい。 そうですね。 一生懸命頑張りたいと思うので温かい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라고 우리 후쿠시마 슈토 우리 소율이가 말해주셨습니다. 네, 소시테 僕たち데뷔して 何日目? 5日目? 4日目? 5日目가 닫지마. 5日目가 닫ったんですけど. 자, 태민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 스테이지になるように 一生懸命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슈토でした. 네, 今日は 소시테 아니지 무슨 한마디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말. 네, 여러분 오늘은 기타를 떨궈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율의 브이로. 오늘은 마지막 음악 방송인데요, 여러분. SBS 인기 가요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엔딩 코드 조금만 바꿀까? 그냥 너무 감사하네요. 아, 우리 이름 이런 거 써주시는 것도, 소리 내주시는 것도, 응원해 주시는 것도 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요. 미니가 아직 자고 있는데 몰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케치북은 뭔가요?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걸 열어봐야 알죠. 왜 이렇게 틱틱대시죠? 빨리 열어보세요. 향기증 나니까. 비밀인데요?